튜토리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설정에는 그냥 음악 온 뭐 이렇게만 써있고, 게임을 실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도는 뭐 아직까지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네요. 퍼즐 게임 하는 사람 이상하게 보여요? 이건 뒤집을 필요는 없고 그냥 그림 보이는 대로 넣으시면 돼요. 네 개를 다 굳이 안 써도 되는 거네요. 그건 몰랐네. 끝났어요. 힌트를 준다 그래. 끝났는데. 생각보단 쉬워 보이죠? 막상 해보시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. 그냥 왠지 그 모양 같은 느낌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.
이게 딱 답이 나오는 애들이 있고 아닌 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이 중간에 들어갈 것 같은 애들이 꼭 있어요. 이게 뭔지 좀 감이 왔어요? 벌써 30%. 이렇게 돼 있어요. 절대 될 안 돼야 아니라는 전형적인 느낌이에요. 100% 못 채우겠다 그냥. 한수를 잘 보시면 돼요. 그리고 구석에다 넣어보는 게 최대한 답입니다. 10분 됐어요.
사실 100%는 꿈도 안 꾸고 있었고, 어차피 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. 그냥 느낌이 뭐냐면 어디선가는 한계가 오질 않길, 딱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. 이제 슬슬 한계가 오기 시작해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